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화분 영상. 꼬마 인형이 준비한 화분 영상이고요. 저희는 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하우스에 그, 지난번에 뭐 어느 분이 다육이 스튜디오 있냐라고 하는데, 화분만 전문적으로 영상을 담는 스튜디오예요. 아유, 고해라. 자, 그리고 그, 꼬마 인형이 조금 쉬었죠. 예, 쉬고, 그, 새로 제가 넘버링을 다 다시 했어요. 물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 저렇게 좋은 데서 촬영하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농장이죠. 예, 집 앞에 농장에 가면 화분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살짝 한번 봐요. 화분도 이렇게 이불을 다 뒤집어 씌운답니다. 화분조차도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또 배송도 하지 않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꼬마 인형을 대신해서 예, 지난해 성원에 감사드리고 올한 해도 좋은 상품으로 영상에 담아서 구독자님께 소개할 것을 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선물 있습니다. 오늘 선물 특별한 선물 가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시리즈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세트는 또 해서 드릴게요. 자, 요 화분의 공방 시리즈예요. 요 정도만. 어우, 이뻐요? 네, 갑니다. 가장 많이 쓸수 있는 81번. 혹시 지난번에 기억했던 번호였다면 번호 다시 만들었어요. 자, 81번. 제가 여기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재니 사이즈가 약간 차고가 생겨서 4경만 쟀습니다. 10,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래도 수제 화분은 전체 다 똑같은 게 없어요. 자, 요거 두 개만 한번 보면 제가 비교해 드려요.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제 화분이어서 양해 바랍니다. 자, 81번 10 곱하기 10은 25,000원. 어우, 이짜 오짜 짠짠짠짠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꽃화분 이렇게 보면 다 예, 틀리죠. 예, 섞어가 아유 어디를 봐. 섞어간다는 뜻이에요. 랜덤입니다. 랜덤. 10 곱하기 13은 25,000원이고 81번입니다. 네. 그리고 제이 화분만 보면 그분이 떠올라요. 밴드방에 그 자기 밴드방에 사진 얼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에 턱 있는 아이가 이 화분. 10 곱하기 17은 82번인데, 예전에 이 금액에 팔았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5,000원.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금액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 요런 쉐입이고요. 그리고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개 7만원, 8만원 이상 하시면, 선물을 조금 금액을 내렸어요. 예, 그거 제가 잠시 후에. 자, 82번 봤죠? 그권 사진 작가님.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육이만 잘 키울 게 아니라 사진 기술도 배워야 쓰더라고요. 그쵸? 너무 멋지게 그 사진을 담아서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에 탁 놓은 그 화분이 바로 이 화분. 자, 그 다음에 83번. 13 곱하기 21인데, 지난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쟀는데, 차고, 이렇게 이제 4경으로 잽니다. 요 안에서부터 여기 안에까지.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은, 오, 내가 저거는 사이즈가 다르네. 다른 상품이, 아유, 같은 상품 맞습니다. 자, 13 곱하기 21은 5만원. 어우, 진짜 멋있어요. 네. 어우, 멋있어요. 끝내줘요. 네, 자. 이렇게 시리즈로 구매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강추하는 부분은 만약에 오늘 내가 두 개만 사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면 이 시리즈를 구매하세요.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다섯 개를 사든 지금 바로 베란다에 문을 열고 나가 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도 키핑장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뻐서 조금, 싸서 조금, 이렇게 샀던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부터 화분을 눈여겨보시는 버킷리스트에 순서를 쓴다면, 내가 얘가 하나라도 이뻤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 시리즈를 구매하십시오라는 뜻이고, 자, 갔죠? 80, 예, 83번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 갑니다. 만약에 5만 원 이상 사시면 무료 택배와 이 쑥쑥이만 갑니다. 다남다육이 키핑장에서 매니아 언니들한테 예,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걸 이렇게 레시피 만들어서 상토 30에 좋다는 걸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하지만 5천 원에 판매도 하지만 예,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와 이 쑥쑥이를 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0만 원 했잖아요. 2021년에 바뀌었어요. 8만 원으로. 그 대신에 추가 더 드려요. 자, 8만 원 이상은 쑥쑥이 하나, 창읍 하나,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칼슘, 4천 원이죠? 요렇게 해서 도합 14,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8만 원 이상 구매 시 드립니다. 아이, 저거 메모예요. 네, 메모할 걸 그랬어요. 네. 그리고 창흙이 지난번에 받은 거와 이번 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수제고, 지난번에 조금 진한 색깔을 받았다면, 그거는 기성으로 나오는, 완전히 배합이 되어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 창흙으로 갈 거예요. 제가 배합 쳐서 만드는 게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8만 원으로 금액을 내렸어요. 자, 이왕이면 예를 들면, 오, 그러면 2만 5천 원 4개 사면 되네, 그죠? 혹은 3만 5천 원짜리, 아이, 2개는 아쉽네. 그러면 2개 사고 얘 하나 사도 되고, 혹은 5만 원짜리를 2개 사면 10만 원이죠? 아유, 좋네, 좋아. 이렇게 해서 사은품 금액을 증정 금액이죠. 증정 금액을 8만 원으로 내렸어요. 예, 제가 조금 많은 분들이 흙을 좋아해 주셔서 흙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요. 쭈구리 화분. 어우, 제그 키핑장에 너무 멋진 애들 심겨져 있어요. 쭈구리 특대 23 곱하기 16은 6만 원. 대단히, 어우, 세상에. 자, 아유, 들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내 편이 많은가 몰라. 자, 응, 이 쭈구리 특대 23 곱하기 16은 6만 원인데, 이렇게 칼라가 있고, 네. 아유, 세상에, 쟤는 2개 사면 12만 원? 그러면, 예, 그러면, 혹시 흙을 모자랄 수 있으면 흙은 추가 금액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 다남다육 쑥쑥이는 5천 원, 창흙도 5천 원, 다육이 칼슘은 4천 원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여기, 일명 멍석 시리즈. 멍석 시리즈는 생각 외로 사진도 밴드방에서 보면 많이 쓰시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가는 아이예요. 왜냐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제가 번호를 다시 정리했어요. 지난번에 8,000원이면 뭐 달라 뭐 달라, 에이, 그냥 번호로 하면 됩니다. 자, 85번 맞아요. 11 곱하기, 예, 지금도 내경을 다시 사이즈 쟀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예,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경을 쟀어요. 내 안쪽에 11 곱하기 9.5는 8,000원이고, 아유, 콕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이런 모양이 있고, 약간 여기가 움푹 패인 모양이 있는데, 랜덤이에요. 5개 사든 6개 사든 예, 같이 섞어가고, 멍석 아닌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예. 아유, 10개 사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4,000원, 무료 택배까지 하면 약 18,000원 정도 세이브 해 가시는데, 아유, 내가 우리 회사 앞에 뭐 10만 원 사나, 30만 원 사나, 흙 하나 안 줘. 전원도 안 깎아주고, 예, 그쵸? 아유, 신랑한테 안 하는 애교 부려도 다 소용없어. 안 해줘. 자, 그거를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구독자님께 아니, 깎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어차피 화분 사고 흙 사고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 사고 다육이 사고 그중에 제가 흙의 무게 돈을 줄여 드리려고 흙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다남도 조카, 그쵸? 자, 그다음에 8,000원 85번 봤죠? 그다음에 8,000원인데 요요요 모듬, 아유, 세상에 너무 이뻐요. 아유, 자가 누구야? 자, 86번으로 하면 직사각형 14 곱하기 6은
8,000원 직사각형입니다. 네, 직사각형. 따로 안 해도 돼요. 86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듬 심기. 아우, 러블리 로즈 진짜 헷갈렸어. 그죠? 자, 지난번에 막 10개씩 어디서 했어요? 네. 이렇게 말이야. 자, 창심었죠? 요거는 화분이 낮아요. 자, 그리고 사각 화분의 높이 보세요. 자, 높이. 왜냐면 우리는 영상만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에휴, 세상에 대단합니다. 구독자님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 아유, 자. 85번, 86번. 자, 87번은 제가 너무 애들이 다 얼어서 심을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얼어 있는 것도 빼지 않고 다시 심지 않습니다. 아유,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나 87번. 11 곱하기 9 곱하기 12는 8,000원. 일명 고리분. 예. 여기에다 루비앤네크레스 심거나 그죠? 콩 심거나 뭘 심어도 나중에 베란다에 사이사이에다 걸어놓기 좋더라고요. 자, 8,000원. 어유, 괜찮았어요. 자. 거리 화분. 예, 거리 화분이에요. 고리 화분? 고리 화분. 자, 이렇게 해서 심지 않았어요. 87번. 자, 그다음에 88번요. 어우, 88번 속마음에 들어요. 어우, 세상에. 저렇게 일자 모양의 원형도 있고,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보이죠?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고, 모양은 멍석 모양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이고. 88번.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12,000원. 몇개 사야 돼요? 24,000원. 48,000원. 그러면은 뭐한 8개 정도 사면 96,000원 맞나요? 예, 어휴, 세상에.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흙이 가니까, 쑥쑥이 하나, 창흙 하나, 칼슘 하나, 이렇게 가니까. 제가 칼슘이 다 땡땡에 있거든요. 근데 2,000원짜리를 3개 정도, 4개 정도 합하면 이게 돼요. 근데 얘는 4,000원. 2,000원짜리 4개면 8,000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더라고요. 얘는 그 칼슘은 저거예요. 그 석화 껍질을 갈아서 만든 거 제가 하진 않았고, 창흙은 이렇게 써요. 쓰는 방법이 있죠. 쑥쑥이에다 3분의 1 정도 넣어서 쓰세요. 그리고 쑥쑥이는 만약에 솔잎을 2kg 정도 섞어서 쓰고, 얘를 3분의 1 섞어서 쓰면 아주 좋은 최고의 배합이 됩니다. 자, 88번까지 갔죠? 그다음에 89번 제가 제일 좋아해요. 어우, 이렇게 매직전 골드 얼었대요. 창은 안 얼어요. 창은 안 얼었어요. 여름 두달난건안 얼고, 요 근간에 가을 추석 이후에 들여온 아이들이 얼었더라고요. 참 특이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두달 여름 난거안 얼었어요. 자, 16 곱하기 13, 2만 원, 89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2만 원, 2만 원. 이제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어우, 바꿔놓을 걸 그랬어요. 25,000원하고.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죠? 네, 자. 왜냐면, 그 25,000원에 그 사각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완전히 이불을 걷어내고 세팅을 다시 해서 그래요. 자, 크기 비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심어진 애들은 봤죠? 요렇게. 자, 그리고 합식도 좋고, 창. 어우, 창참 멋지네. 그죠? 고전적인 품위가 있네. 아유, 자. 그리고 요거. 89번은, 예, 90번하고, 크기, 어머, 그럼 89번이 왜 싸? 89번이 왜 싸? 그쵸? 네. 25,000원, 그리고 얘는, 예, 그 25,000원. 자, 사각이에요, 사각. 어쨌든, 뭐,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나 다 꼬마인형이 해주시니까. 자, 90번 봤죠? 91번은, 어유, 요만해요. 크기 비교하세요. 목대 있는 애도 심으면 좋겠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가 22, 15,000원. 쩐쩐쩐쩐쩐쩐쩐쩐. 갔죠? 그리고 제가 제일 또 맘에, 이 멍석 시리즈 중에서, 멍석 시리즈는 다 좋아요. 92번은, 어우, 세상에, 네티즈야. 심었으면 좋겠어요. 네. 16 곱하기 20은 28,000원. 예, 제가 당분간, 구정 때까지는 심으려는 거안 하려고 해요. 예. 애들이 너무 어려서 다 저쪽으로 가서 심을 아이들이 없어요. 예. 16 곱하기 20, 28,000원. 맞습니다. 92번. 자, 멍석 시리즈 갔지요? 아유, 멍석 시리즈.
8만 원 이상 계산해서 구매하세요. 그러면 흙, 창, 흙, 쑥쑥이, 창흙, 칼슘 다 갑니다. 예. 그러면 또뭐 사요? 다, 응. 화분하고 흙이 있으니까 뭘 사요? 다육이? 아유, 다남다육은 왜 다육이 농장을 안 해? 그죠? 예, 아유, 다육이 농장은, 아유, 농사는, 자, 상추 농사만 짓지. 아직 다육이 농사는 못 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93번. 요 꼬맹이요. 너무 예뻐요. 7 곱하기 6은 6,000원인데, 만약에, 9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예, 10개가 54,000원이요. 몇 세트 안 남았어요. 예, 이거는 저희, 예, 자, 7 곱하기 93번입니다. 쩐쩐쩐쩐쩐. 이 각도 있고, 원형도 있는데, 칼라도 랜덤, 모양도 랜덤, 다 랜덤인데, 6,000원이죠. 9개 하면 6,954, 54,000원인데, 하나를 더 증정으로 드리고, 쑥쑥이는 당연히 가고. 쑥쑥이는 당연히 갑니다. 혹시 요 근간에 이런 쪼꼬미를 많이 샀으면 어유 이걸로는 안 돼요? 삼복판에다 다 하시더만. 삼복판 어디서 샀어? 별이 다육한테 얘기하면 삼목판 팔아요. 네, 아유 세상에. 삼목판에다 전부 다 종자를 다 심었더만. 그거 이제 어떡하실라고? 오늘 저희 농장에서 만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진짜 팔아주냐고. 아유 그럼 진짜 팔아주지 가짜 파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93번 갔죠? 예. 아유 하나 더 준다니까 좋죠? 9개만 사면 10개 배달되고 무료 택배에 예, 쑥쑥이 하나까지 그러면 충분히 심을 수 있지요. 네, 자. 그래서 흙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94번요. 제못 심어요. 사각이 새로 왔는데 심기 어려워요. 제 애기들이 없어요. 자. 어우, 예뻐요. 짠짠짠짠 갈까요? 예, 9.5, 9.5, 12. 자, 짠짠짠. 이렇게. 예, 아우, 참 그림 멋져요. 이렇게. 예, 2만 원이에요. 크기 비교합니다. 그리고 뒤에 2만 원인데 12 곱하기 13은 95번인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 틀려요. 사각과 예. 근데 요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요런 모양. 예, 요런 모양. 예. 그 2만 원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요? 어우, 세상에 선물이 없잖아요. 예. 어우,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럼 사죠. 선물이 없어요? 예, 다남다육 쑥쑥이 좋다고 다 소문 다 났어요? 농장에서 만나면 다 그런다. 아, 쑥쑥이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좋아요? 나좀 가르쳐줘요. 어,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요? 내 밥줄이. 아유, 참나. 그래도 내가 말안 해줘도 우리 키핑장은 나한테 하나도 안 사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쓰더만. 어떻게 이렇게 기술 재주가 좋아. 아유, 세상에. 그럼. 자, 저한테 말을 물어봐도 다 가르쳐 주지. 뭘안 물어. 나,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수근 내면서. 그죠? 자, 95번 갔어요. 94번 사각, 95번은 멋진, 약간 이런 돔형 스타일. 자, 12 곱하기 13, 2만원. 95번입니다. 자, 96번. 아, 이 집도 다 똑같은 시리즈네. 아유, 깜놀. 그 말을 왜안 했어. 자, 사각형. 예, 사각,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어우, 세상에. 어우, 참. 그분, 사진 작가님이, 이 화분도, 어유 저, 여기. 이 화분. 그 사진 작가님이 저희 밴드방에, 어우, 푸사. 아유, 우리도 애들 말을 조금 알아들어야 돼. 프로필 사진이요? 푸사라고 합니다. 자, 사각. 저희 12 곱하기 13은 3만 원인데요.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세상에, 멋져요. 짠. 자, 요렇게. 예. 오, 3개 하면 9만 원이요? 그러면 뭐다 가는 거지. 쑥쑥이, 창흙, 칼슘. 어우, 자. 그리고 원형. 크기 비교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합니다. 아, 제가 왜 하나, 둘, 셋을 하냐면, 멘트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않고 영상을 이렇게 쑥 가잖아요. 그러면 어지럽고, 예, 어지럽고, 준비되지 않은 영상이 갑자기 바뀌면, 아유, 나는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합니다. 아유, 제 농장에서 만나면 제 별명도 많아요. 자, 96번 갔죠? 자, 97번. 17 곱하기 12. 제가 사이즈 다시 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쟀어요. 근데 지금,
2021년부터는 바뀌었어요. 여기 내경 안에서부터 안에까지만 재요. 그래서 혹여 지난번에 내가 저 사이즈 아니었는데 아우 사이즈가 바뀌었나 아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사이즈 재는 방법을 안쪽을 재기로 했어요. 바짝 바깥쪽을 재니까 구독자님이 약간 자꾸 건의를 하셔서 고쳤어요. 내가 바꾸면 되지요. 자 97번 17 곱하기 12 3만원 가격은 같으나 원형이고 사각이고 자 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 참 고급 잠시만요. 어휴 세상에 진짜 어쩜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나. 아유 참 그림하고 노래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서 배수구멍도 아주 속 시원하네. 참 아유 다 닮았네 화끈하. 아유 참 맞아. 아유 목소리가 변해갖고 오늘 낮에 어느 구독자님 옆지기 그분이 나한테 섹시하다고 했어요. 자 97번 12 곱하기 17 곱하기 12는 3만원. 아유 섹시 소리에 글씨가 안 읽히네. 아유 옆지기 분 두 분이서 저기 오늘 남양주 갔다 왔거든요. 일정이 없는데 갑자기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지기 분이 자꾸 나한테 목소리가 멋지다고. 아유 자 97번 3만원 갔지요? 네. 원래 제가 남양주는 수요일날 가요. 근데 그 가시와다육이 마을 대표님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갖고 1월 1일 첫 새벽에 예, 눈 비비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네 멋진. 자 됐죠? 그 다음에 98번. 아우 참 나는 내가 다섯 개만 사면 소원이 없어. 창 끝. 어우, 자, 20 곱하기 15는 4만 원이에요. 아유, 참, 수다쟁이야. 자, 98 곱하기, 예, 98번. 20 곱하기 15는 4만 원. 예,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이, 어우, 사이즈가 왜 바뀌어? 아유, 안에 이렇게 네 경을 쟀습니다. 네, 예, 안쪽에.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거든요. 예, 안쪽에 쟀어요. 자, 98번, 20 곱하기 15는 4만 원. 다섯 개 하면 얼마예요? 4, 5, 20? 아우 좋네. 4, 5, 20만원 사시면 그 꼬마 인형 대표님한테 땡깡 부리세요. 내가 20만원어치 샀으니까 흙을 한 개만. 아 나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금액을 구매하시는 분은 대부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고정으로. 너무 이뻐요? 어머 세상에 참 다섯 개만 사면 소원이. 아우 나도 다섯 개 사야지. 자. 어디다 두게요? 우리 키핑장에 화분 바꾸게요. 자, 확실히 제가 그 여기가 춥잖아요. 확실히 그 화분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뿌리도 덜 얼고 여름에 더위도 덜 먹어요. 그건 확실해요. 자, 98번 갔죠? 자, 그 다음에 시리즈 100번요? 100번 없고 101번. 저희 혹시 키핑장에 가면 이 화분 다 써요. 저 마음에 들던데요? 이 화분 다 써요. 일단은 사이즈가 여기 안쪽에서 11에서 11, 그 다음에 높이가 12. 예, 그리고 가격은 만 원인데요. 8개 하면 8만 원이죠. 여기에 담을 흙 정도 하고 창, 흙, 칼심까지 다 드려요. 8개 하세요. 8만 원. 혹여 나는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러면 5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만 가고 무료 택배 8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하나, 창흙 5천 원짜리 하나, 다육이 칼슘 4,000원짜리 하나 14,000원 가고 또 무료 택배 그쵸? 네 어휴 밥그릇이 얼었네. 어휴 참나 여기가 추워가지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홍아 얘보다 101번보다 홍아 자 요렇게 어우 나 오늘 얼었어요. 못 뽑아요. 심을 게 없어서. 자 확실히 여름 난 건 안 얼었죠. 예, 얘네들은 나오라고 염전 다 얼었더라고요. 자 15 곱하기 14 15,000원 102번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이뻐요. 이 컬러도 이뻐요. 다 이뻐요. 이 컬러는 102번입니다. 15,000원. 아우 가격 좋아요. 어머 창 여기다 쫙 심어도. 그러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103번. 유일하게 번호가 안 바뀌었어요.
하다 보니 참 로또에 얘가 어른 밥그림이 얘를 말하나. 자, 밥그림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른 것 같아요. 여기. 자, 짠짠짠짠. 어우, 저희 밴드방에, 저희 베란다에 다 이걸로 정리하신 분이 많더만. 자, 그래서 4개 하시면, 34,000원짜리 4개 하시면, 12만원에 4,000원 다 깎아요. 그러면 4, 4, 16, 16,000원 깎아드려요. 예, 그리고 선물은 다 가요. 아유, 네. 예, 이제 거의 끝, 거의요. 이제 이게, 해바라기는 색깔이 이래요. 해바라기는 약간, 어떻게 표현하나? 무광이라고 해요? 얘는 광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자, 해바라기는, 돈 들어온대요. 풍경이요?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시라는 뜻이고, 이렇게, 자연, 들꽃은, 아유, 들꽃은 뭐, 말할 게 없죠? 자, 멋집니다. 어우, 저 헬리야, 제 밥그린하고 헬리야 빼앗으겠네. 그죠? 자. 예, 어우 세상에, 나 야는 왜참 이렇게 멋져요, 얘요. 어우,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최고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길지만 마무리 갑니다. 104번. 어우, 제일 이뻐요. 이 시리즈 제일 참 이뻐요. 자, 14 곱하기 17. 예, 쩐쩐쩐쩐쩐. 어우, 뽀대나. 자, 16,000원. 몇개 사야 돼요? 8만원? 그 꼬마 인형한테 물어보세요. 자, 104번. 14 곱하기 17. 16,000원이고, 예, 8만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창흑, 칼슘까지 다 갑니다. 자, 이렇게. 어우, 그럴 테니까 저렇게, 목대 있는, 아, 쟤네들 안 울었네. 예, 진짜만 오래 묵은 거거든요. 저기, 아네스다이옥 대표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쟤. 제가 막 진짜 좋아한다고 했더니 얘를, 예. 이름이요? 이름 다시, 잠깐만요. 여기, 아네스다이옥 대표. 아. 스페시스. 아우, 나만 보니까 또 구독자님들 궁금해서. 스페시스. 제가 얘를 스페시스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진짜 오래 묵은 스페시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멋진 화분에. 예, 샤이닝 펄, 이렇게 멋지죠? 자, 104번입니다. 104번. 104번. 그 다음에 다 갔어요. 끝났어요. 어디 화장, 아유, 내가 말 들으니까 화장실까지 핸드폰 들고 간다던데, 뭘 그래. 자, 105번. 예. 20 곱하기 15는 3만원. 창 심기 참 좋아요. 최고 좋아요. 색상은 제가 지금 저희 키핑장에 다이 광방 시리즈 거를 다, 도배. 다 샀어요. 20 곱하기 15는 3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화분. 예. 지난번에 저렇게 키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나오고 조금 짧아졌어요. 20 곱하기 20은 36,000원. 짠짠짠짠짠. 어유 세상에. 어우, 멋져요, 멋져요. 자,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마 인형이, 예, 멋진, 화분, 준비한 멋진 화분 영상 구경했고요. 이렇게 넓은 1200에 3600의 매대에 영상 하나 담을 수 있는 화분을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해 주셔서 제가 영상을 담는 곳입니다. 여기는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꼬마 인형 화분 영상이었습니다.